상남자라면 인솔에 그렇게 귀여운 고양이 그림 하나 정도는 넣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아이리베 CJ입니다. 덩크 올해도 덩크가 무슨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이제는 뭐 래플도 그렇게 막 열심히 넣지 않는 것 같아요. 넣어봤자 되지도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덩크에 대한 흥미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가성비가 좋은 모델들은 뭐 예외이긴 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모델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덩크가 대세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너무나 괜찮은 이쁜 다른 모델들도 많이 있으니까 시야를 조금 넓게 다양한 모델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델처럼요.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박스부터 조금 고급스러운 패키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키의 랩 라인에서 많이 쓰이는 서랍식 검은색 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신발은 데이브레이크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뭐 데이브레이크는 꾸준히 스테디셀러였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데이브레이크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상남자 마초에게 어울리면 그런 포인트들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 데이브레이크 좋아하셨던 분들은 한번 관심있게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박스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검은색 고급스러운 서랍식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나이키 수호시가 반짝이는 블랙 컬러로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모델명은 나이키 데이브레이크로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는 데이브레이크 커피라고도 많이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이즈는 제 정사 사이즈 US 9.5, 센티미터로는 275로 구입을 했고요. 모델 넘버 DD5273-790으로 되어 있네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 여는 소리 ASMR로 한번 들려드려봤고 속지는 일반적인 라인의 싸구려 속지가 아니라 약간 기름기가 있는 그런 속지를 이용을 하고 있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쪽에는 이렇게 나이키가 반복적으로 적혀있는 것도 보이고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전체적인 쉐입은 일반적인 데이브레이크와 다를 게 없는데 컬러의 구성 자체가 계절감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조금 짙은 컬러의 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컬러만 봐도 기존에 나왔던 데이브레이크보다는 조금 차별화된 느낌을 받았고 폴리에스터 직물과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건 기존의 데이브레이크 모델과 비슷하지만 군데군데 조금 더 소재를 고급화시킨 모습도 보이고요. 저는 보자마자 데이브레이크 중에 또 굉장히 이쁜 모델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구입을 했는데 제가 또 이뻐해서 그런지 지금도 나이키 공홈에 풀사이즈로 남아있는 상태니까 오늘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이키.com에 가셔서 사이즈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겉에서 보이는 디자인 이외에 또 숨겨진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디테일한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박스부터 보여드려 보면 토박스 윗면은 브라운 컬러에 폴리에스터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져봤을 때 그렇게 뭐 얇은 그런 두께감은 아니고 바람도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는 조직감을 가지고 있어서 겨울에 신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라인이 들어가 있는 듯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이네요. 토박스의 사이드월은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느낌만 스웨이드 가죽이 아니라 천연 소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나코탭에 정확하게 적혀 있었고요. 스티칭은 가죽 컬러와 동일하게 컬러를 통일해 놓은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스웨이드 가죽의 느낌도 뭐 상당히 부드럽고 고급스럽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뭐 신발끈 주변부는 일단 토박스 사이드와 마찬가지로 스웨이드 가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을 해놨고 신발끈은 스웨이드 가죽 컬러와 통일시키기 위해서 짙은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납작한 칼국수끈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글립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스틴 소재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놔서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에글릿에 무게감이 조금 있으면 끈이 잘 풀린다라는 의견도 있으신데 리본은 세게 묶으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쓰이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쓴 디자인은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혀 부분은 그 토박스의 직물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패딩 잠바에서 많이 봤던 그런 폴리에스터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그 위에 짙은 브라운 컬러 직물을 덧대 놓고 나이키 수호시가 옅은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저는 뭐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그 스티칭이 들어가서 발목이 꺾이는 부분이 더 잘 꺾일 수 있게 해놓은 것도 보이고 혀의 안쪽은 바깥쪽하고는 다른 조금 따뜻한 느낌의 직물로 구성을 해놓은 게 보이네요. 신발을 사이드에서 보시면 별다른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같아요. 전체적으로 직물 어퍼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수우시가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데 수우시에 쓰인 가죽은 다른 부분에 쓰인 가죽과는 조금 다르게 누벅 가죽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스웨이드 가죽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이 수우시의 테두리에는 조금 다른 밝은 컬러의 실로 이렇게 스티칭이 들어가 있어서 수우시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밝은 컬러의 실을 이용한 이유는 이 힐컷 부분에 레터링과 컬러를 통일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힐컷 부분을 보시면 힐컷도 전체적으로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위에 밝은 브라운 컬러로 로스티드 바이 나이키 인코퍼레이티드 LOT 97005 라고 적혀있는데 LOT 97005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그 아래쪽에는 SP21 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SP21은 스페셜 프로젝트 21년도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스티드 바이 나이키는 이 신발의 전체적인 테마를 커피로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재치 있게 로스티드 바이 나이키라고 적어 놓은 것 같네요. 신발을 뒤에서 봤을 땐 뭐 일반적인 데이브레이크와 동일한 느낌을 주고 있고 위쪽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누벅 가죽 위에 나이키가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이쪽 부분의 가죽 느낌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신발의 안쪽은 뭐 바깥쪽과 100%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신발의 내피를 보여드리기 전에 인솔이 제거가 안 돼서 인솔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인솔을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스트라이프 라인이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보이고 그 위에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 캐릭터의 이름이 네코 아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캐릭터와 콜라보로 한 건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네코 아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머그컵 안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데 상남자라면 뭐 이 정도의 느낌은 소화할 수 있어야겠죠.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발목 주변부는 이렇게 브라운톤의 직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쿠션이 살짝 얇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2절에 나왔던 데이브레이크를 신어본 느낌으로는 뭐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뒤꿈치 부분은 살짝 두툼하게 쿠션이 들어가 있네요. 미드소 파트를 보시면 뭐 다른 데이브레이크와 동일한 디자인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컬러 부분에 있어서는 어퍼의 컬러와 그래도 조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살짝 누런 컬러로 구성을 해 놓은 게 보이네요. 완전히 하얀 컬러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드솔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앞쪽은 한 2.5cm, 뒤쪽은 3.5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웃솔을 보시면 일반적인 검솔 컬러로 되어 있고 와플 패턴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이렇게 앞부분에는 더듬이처럼 돌기가 두 개 올라와 있는 게 보이고 뒤에서 봤을 때도 살짝 경사진 이런 느낌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나이키의 스페셜 프로젝트 데이브레이크 커피라는 모델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어퍼에 쓰인 컬러가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이면서 따뜻한 커피 같은 코코아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뭐 제 취향에는 굉장히 이뻐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위에 약간 금색 같은 이런 밝은 컬러로 레터링이나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스티칭과 어울리게 미드솔의 컬러도 살짝 누런 이런 컬러를 이용한 게 컬러의 구성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데이브레이크의 착화감이나 쿠션의 느낌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은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또 신었을 때 느낌은 어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커피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나이키 공홈에서 보면 특별히 커피라는 단어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긴 한데 외국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별명을 커피라고 지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퍼에 쓰인 컬러가 커피의 느낌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로스티드 바이 나이키라고 힐컵에 적어놓은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테마를 커피로 잡은 것도 이 녀석의 특징이긴 하지만 디자인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솔에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가 나이키 머그컵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래픽도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봐서는 스페셜 프로젝트로 나온 모델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인솔에 숨겨진 그런 디자인들도 이 녀석의 매력을 조금 더 높여주는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상남자라면 인솔에 그렇게 귀여운 고양이 그림 하나 정도는 넣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데이브레이크와 쉐입은 거의 동일한 모델이긴 하지만 이 녀석도 신은 김에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이 녀석도 지금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양말은 굉장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가만히 느껴보면 전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타이트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신발을 겉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얇은 쉐입이긴 하지만 발 볼에 있어서도 어퍼에 쓰인 직물이나 가죽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그런지 압박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힘들 정도로 편안한 느낌을 받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살짝 두께감이 있는 일반적인 두께 양말을 신고 신으시더라도 정사이즈로 신으시면 괜찮은 느낌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발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반업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볍게 걸을 때 힐슬립이 거의 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일체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발이 상당히 가볍다는 것도 이렇게 일체감을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발의 쉐입 자체가 발을 전체적으로 잘 잡아주는 쉐입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뒤꿈치 부분에 일체감도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제가 지금 왼쪽 발은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오른쪽 발 같은 경우는 마지막 구멍 하나는 풀어놓은 상태인데 역시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다 사용한 쪽이 일체감은 조금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신발은 신고 벗기에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은 역시 마지막 구멍 하나 정도는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뒤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지금 뭐 눈으로도 확실하게 보이시겠지만 데이브레이크에 쓰인 미드솔이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 이 녀석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이브레이크 모델들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탄력적인 느낌의 미드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뒤꿈치는 상당히 두께감이 있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잘 보이고 직접 느끼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지만 앞꿈치는 그래도 살짝 얇은 두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꿈치만큼 그 정도의 그런 부드러운 쿠션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중을 실어보면 부드러운 미드솔의 느낌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기는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중을 실어봤을 때도 쿠션감이 느껴질 정도로 특별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미드솔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으시기에는 전혀 불편함 없는 편안한 부드러운 느낌의 쿠션감을 가진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 멀리서 앞에서 위에서 데이브레이크 하면 그 수많은 컬러가 나타내듯이 너무나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고 보편적으로 좋아하실 만한 그런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브레이크의 매력과 함께 커피라는 테마를 얹어서 조금 더 개성이 있으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죽의 소재감이야 자세히 봐야 뭐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소재감과 함께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처럼 직접 신발을 눈으로 보고 신어보니까 그만큼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녀석의 가격이 129,000원이니까 일반적인 데이브레이크보다 만원 정도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만원 정도라면 충분히 더 지불할 가치가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데이브레이크 하나 구입하고 싶다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녀석도 꼭 고민 리스트에 추가시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진득한 컬러감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페셜 프로젝트로 나온 데이브레이크 커피 실착한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착화감이나 쿠션의 느낌이 생각보다 의외로 괜찮은 모델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네, 역시 신발은 신고 봐야지 제일 이뻐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275 사이즈의 데이브레이크 커피 모델의 무게는 271g 나오네요. 네, 271g이면 상당히 가벼운 신발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겨울에 옷도 무거운데 신발 쪽에서 이렇게 가벼운 신발을 한번 신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어제 내린 눈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 그렇게 춥지 않아서 그런지 도로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골목골목에 아직 눈이 덮인 데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다니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어디 조금만 다쳐도 어렸을 때보다는 그 불편함의 정도나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도 조심조심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에 아마 덩크 랩을 하셨던 결과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응모하셨던 분들은 꼭 원하시는 모델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두 군데 정도밖에 넣지 않아서 확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뭐 당첨이 되면 리뷰는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금 포기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당첨될 것 같아서 이러는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정말 덩크 로우 모델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그런 모델들보다 에어맥스나 데이브레이크 이런 모델들이 훨씬 더 구하기도 쉽고 저렴하기도 하고 또 기능적으로 뭐 디자인적으로 더 나으면 나았지 떨어지는 신발들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아일랩의 CJ였습니다. 데이브레이크.